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을 10가지를 선별을 했는데요. 두 전문가 분께서 여러분들께 종목 소개를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거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다, 아니면 매수하고 싶었다,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목표가도 좋고요. 매수가 궁금하신 점들을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유튜브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댓글창에다가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포함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종목 소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는 이 두 분과 함께 합니다. YB, OB 최고의 베테랑 전문가와 시내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두 분 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차영주 소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프존,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브, S-OIL, 이마트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KB금융, 에코프로HN, 뉴파워프라즈마, 아비코전자, 대한광통신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코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을 하네요. 코스피가 강보합권의 수준까지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고요. 코스닥도 지금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조금 약세로 좀 돌아서는 양상으로 분위기는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지수의 상황 좀 계속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종목 소개 함께 들어보시면서 종목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시장은 쉽지 않고 뭐 어제 그제 뭐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좋은 종목들, 기초에 충실한 종목들 먼저 차영주 소장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식을 종목을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뭐 일단 제가 갖고 온 종목들은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종목들, 시장에서 지수의 움직임에 좀 벗어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오늘은 좀 뽑아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골프존입니다. 골프존이요.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골프 인구가 상당히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국내 골프장 같은 경우 이제 해외 골프는 못 나가니까 부킹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거에 따라서 반사이익, 그리고 젊은 층들이 현재 지금 레저 활동의 일환으로 골프를 즐기려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제 주위에서도 젊은 층들에서 과거와 다르게 골프에 대한 얘기들이 뭐 여기저기 들리고 있는 그런 네네.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골프전 같은 경우 최근에 사업들을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확장세 일로에 있다가 현재 지금 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여놓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골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당분간 인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골프존 같은 경우 실내 골프의 업계 1위인데 2위가 카카오 VX입니다. 카카오 그런가요? 여기도 이제 카카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카카오가 현재 지금 뭐 미용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을 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향후 골프존 주가에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골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골프존 같은 경우도 뭐 노래방 사업과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서민들이 이제 좀 많이 가맹점주들이 되신 분들인데 이거를 이제 골프존이 과연 철수를 하게 되면 골프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한 악재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골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일단 기본적인 호재이고 만약에 카카오 쪽에서 이 스크린 골프와 관련된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 호재가 될 수 있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첫 번째 종목 골프존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이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인데 KB금융을 가져오셨네요. 네, 금융주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석탄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리고 요즘 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원자재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조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FOMC도 있고 이제 앞으로 FOMC 이후에 이제 테이퍼링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까지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기업들의 마진이 좀 축소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으로 금리 인상을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KB 금융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비은행 이익이 어떻게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여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하고 그리고 프라삭 지분을 추가 매입을 통해서 이제 은행만의 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은행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비대면 이제 디지털 고객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어플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굉장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대표적인 좀 경기 방어주가 이런 약세장에서 좀 추천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연말 배당은 어떻게 보면 안전 마진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데 연말 배당이 계속 높아지고 있을 뿐더러 배당 수익률도 한 4.2%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KB금융을 첫 번째 종목으로 김상훈 대표는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의 기조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연말에 배당도 역시 이제 살살 준비를 해야죠. 이런 의미에서 KB금융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국경절 연휴 어제까지 쉬었던 중국 증시가 오늘 이제 다시 개장을 하면서 출발이 됐는데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1% 넘게 급등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국 내에서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상승하면서 1.15% 상승 출발하면서 3,60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출발 상황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홍콩 지수의 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차영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뭐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80만 원대까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이익률은 증권가 예상은 조금 다소 줄어들 것이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좀 세게 받은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셀트리온 3인방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조금 반등세를 모색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공장은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80% 정도, 그러니까 풀가동된다는 게 100% 가동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한쪽에서는 보수공사도 좀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80% 이상 가동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풀가동이라고 하는데 현재 80% 이상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오립공장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방안들도 현재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4공장 지은 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오립공장을 동시에 증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mRNA 기반의 CMO를 할 수 있는 그 설비를 갖춘 게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서 가장 그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등에 대한 위탁 생산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향후 매출 및 영업이익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지금 시점이라면 매수 관점에 접근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시장이 떨어지면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을 차영주 소장님은 가지고 계시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증시의 개장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홍콩 증시도 오늘 개장을 출발했는데 역시 강세 출발입니다. 1.47%나 상승하면서 25,06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시장, 일본 증시도 지금 니케이 지수가 2%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좀 좋지 않네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하락이 전환됐습니다. 코스피도 2956선까지 하락 전환,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중국, 홍콩, 일본 증시는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지수는 다 하락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소개로 또 보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가졌습니다. 네. 에코프로 HN은 일단 국내 유일한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일단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 그리고 에너지, 요즘 에너지 이슈가 좀 많은데 에너지 사용량을 또 절감시킬 그런 기술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좀 감소시키냐라고 봤을 때 일단 반도체 제조 공정이 굉장히 좀 큰 공정이 많은데 네. 이런 데서 발생하는 그런 과부하 탄소를 좀 감축하는 것을 좀 타겟으로 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됐을 때 이런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되는 이런 에코프로 HN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0월 말부터 국내외 탄소 정책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5월부터 계속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거든요. 탄소 배출 관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을 대표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에코프로 HN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ESG 기업이 좀 요즘 유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한 기업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 친환경 쪽으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제 외국인이나 연기금에 대한 어떤 그런 기관들의 수요 그런 매수세가 좀 보이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올해 매출액이 75% 정도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9%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차트 밑에 모여 있는 상태로는 어떻게 보면 손익비 좋은 거래가 네.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프로 HN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기관 연기금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고 친환경 테마를 얻을 수 있는 에코프로 HN 오늘도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예, 현재 지금 엔터 주도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네. 강했죠. 하이브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이브요? 예. BTS 좋아하시나요? 네, 뭐 제 주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도 제 주변 분들이 좋아합니다. 네. 근데 11월 달에 뭐 북미 공연이 있는데 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주제의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죠. 이게 지금 새로운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 예상치를 뜯어 보니까 음반 수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음반 수익, 우리가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음원을 이제 다운로드 받는 데 익숙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음원을 다운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에 남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일본 사람들은 음반 사는 걸 좋아합니다만 이제 중국에서도 음반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이익의 약 50%를 음반 판매 수익으로 이뤄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프라인 공연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이제 물론 그 파이 자체 퍼센티지 자체는 작아지겠습니다만 파이는 전체적으로 커지게 되겠죠. 음반 같은 경우 한번 판매하기 시작한다라면 이 음반만 아니라 이제 굿즈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판매가 좀 늘어난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 음반 그 일단 다양한 수익원들이 개발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브가 물적 분할한 내용 혹시 아십니까? 많은 글쎄요. 분들이 의외로 그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LG화학 물적 분할을 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이제 자회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분할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물적 분할한 회사를 기업 공개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이브의 물적 분할은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 엔터주들이 요즘 잘 가고 있는데 역시 하이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이브 잘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 김상우 대표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죠. 네, 뉴파워 플라즈마 가져왔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요. 네. 일단 국내 유일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고주파 플라즈마 핵심 부품 기업입니다. 일단 실적을 보시면 2분기 좀 전년비 대비해서 매출액이 229%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10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용 BPTS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런칭을 성공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를 주요 매출처로 일단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삼성전자도 오늘 실적 발표 좀 따르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사상 최대로 나왔고 이런 기조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자회사들이 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폴더블이나 요즘 오늘도 부각이 된 그 수소 관련한 자회사들의 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뜨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폴더블 폰 관련해서 좀 뜨고 있는데 요 UTG라고 하는 이 굉장히 얇은 그런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 글라스를 좀 보유한 자회사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테마를 뉴파워 플라즈마가 굉장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제 애플이 보통 이제 삼성이 폰이 나오면 애플이 그걸 좀 다듬어서 내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이어서 애플도 이 폴더블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뉴파워 플라즈마가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폴더블 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뉴파워 플라즈마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가죠. 예, S-OIL입니다. S-OIL이요. 예, 현재 유가가 7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기름 넣었는데 한 100원 오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유가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기에 좀 많이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S-OIL 같은 경우 좋죠. 정제 마진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정제 마진 우리는 이제 정제 마진을 이제 싱가포르 그 가격으로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우상향하는 모습들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뭐 S-OIL과 관련돼서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정제 마진 늘어나는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것이 금리 인상을 또 자극한다라는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호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것을 판매하는 가격. 우리나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판매 1위가 반도체고요. 2위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럴 정도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데요. 이러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S-OIL 같은 경우 이런 데 지금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대장주는 롯데케미칼입니다만 S-OIL 같은 경우 유가 상승에 따른 일반적인 어떤 휘발유가에 대한 전이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 있어서의 유가 상승 수혜주 중에 대표적인 주식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OIL까지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S-OIL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아비코전자 가져왔습니다. 아비코전자요. 네. 아비코전자는 일단 인덕터랑 저항기, 그리고 기판 등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전류를 좀 조절해주는 역할의 제품들을 좀 취급하는 만큼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그리고 PC, 뭐 스마트 TV 등의 그러한 디지털 제품을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DDR5 전환 수혜 때문에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이때 전환 효과로 10 저항기 단가가 3배 정도 늘어났고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6년간 좀 지속이 됐습니다. 단가가 3배가 늘어난 게 6년간 지속된 게 아니라 이러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것들이 6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DDR5 전환이 이번에는 오히려 더 크게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좀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자동차 주식들은 좀 눌린 상태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계속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자동차용 기판을 PCB 관련해가지고 좀 납품하는 회사가 아비코 전자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증가도 호조를 좀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회사로 이제 아비코 테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인수를 하고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전기차용 프로젝트를 좀 수주를 하면서 올해부터 좀 적자를 크게 극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좀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자회사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아비코 전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계신데 마지막 종목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유튜브에서 자유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마트다라고 하셨고 이센조님도 이걸 어느 정도에 좀 매수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지도 궁금하다라는 그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이마트 알아볼까요? 이마트 지금 정도면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스벅이 얼마만큼 지분 가치가 늘어나느냐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스타벅스 지금 현재로서는 이마트의 지분 가치 수준에서 스타벅스의 지분 가치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이마트 접근보다는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이마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좀 그 댓글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기관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15만 5천 원대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재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바닥에 지금 근접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67%를 갖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대한 지분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들이죠. 현재 지금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현재가 이상에서 현재 지금 뭐 싱가포르 투자청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한 지분 가치를 놓고 본다라면 이마트가 현재 지금 소위 스타벅스로 인해서 대박을 터뜨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 얼마 전에 그 공짜 컵 받기 위해서 저도 100여 명 뒤에 줄을 섰던 얼떨결에 줄을 섰던 뭐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만큼 폭발성을 갖고 있는 스타벅스고요. 스타벅스에 대한 것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격을 좀 조정을 받았죠. 2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서는 부분들이었다가 15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은 맞습니다. 오히려 호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마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나왔지만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 찬스다. 스타벅스의 지분 같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주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엔 김상우 대표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대한강통신을 대한강통신이요. 네. 대한강통신은 일단 광섬유 코어 제조 핵심 기술을 좀 보유한 국내 유일한 그 광섬유 일괄 생산 업체입니다. 일단 대한강통신은 일단 미국 유럽 내 이제 광케이블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어요. 글로벌에 대한 글로벌 광섬유 시장이 좀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20% 정도 쪼그라드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보였었는데 3분기에는 올해에는 좀 이렇게 다 회복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광섬유가 좀 5G 관련해가지고 늘어나게 된다면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기금이나 투신권에서 계속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대를 좀 반영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네. 일단 견조한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장에서도 그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가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러한 이평선 지지를 좀 바탕으로 좀 손익비 좋은 매매가 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광통신 지금 이동평균선을 견조하게 지지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좀 매수할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분이 알려주신 10가지 종목 이제 각각 5개씩 소개를 해주셨는데 탑픽 종목을 꼽아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5개 중에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저는 SOE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상승의 수혜주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가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SOE를 확인해보자라는 의견. 김상우 대표는요? 네, KB금융입니다. KB금융이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건기방어주에다가 배당주까지 성향을 가진 KB금융이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뭐 금리 인상, 유가 상승 이런 거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연말에 또 배당도 두둑히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SOL과 KB금융 잘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해받았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